자, 이번에는 이 연꽃 받침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연꽃 받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꽃잎 하단 쪽에 이 달려있는 이 잎들은 연꽃잎이 아니라 연꽃잎을 받치고 있는 받침에 가까운 꽃잎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연꽃잎이랑 색깔을 같이 넣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색깔은 약간, 지금, 이 황초에다가 약간의 고동을 썼고, 이 수감이나 이 군청을 좀 섞었어요. 그러면 이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의 색깔이 약간 분홍색인데, 분홍에 이 지분 색깔을 조금 섞어요. 꽃잎 색깔을. 그래서 요렇게 색을 만듭니다. 약간의 꽃잎의 색깔을 가미를 해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꽃잎의 색깔이 있는 듯한 잎사귀 색깔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발임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잎사귀 이 받침에 이 아래쪽은 연두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은 조금 더 색감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서 조금 더 끝을 조금 더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칠한 색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임으로 연결한 다음 이쪽 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녹색 계열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줄기 색깔을 만들어 놓은 이 색깔을 조금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꽃잎의 색깔과 약간 섞어서 약간의 연두 빛깔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은 약간 연두색으로 연결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아까 위에 했던 색깔이랑 발임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볼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의 꽃잎 색깔을 좀더 가미를 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줄기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이런 색깔로. 그런데 지금 여기 꽃 받침 부분에 제가 황을 써서 지금 노란 색깔로. 자, 이번에는 새를 칠해 보겠습니다. 새는 군청 색깔과 등황을 섞어서 이제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헤드 쪽에 눈을 제외하고 헤드 쪽을 먼저 이렇게 칠해 줍니다. 그리고 꼬리도 저는 이렇게. 이 그림에서는 색깔을 많이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로 지분, 황초, 그다음에 고동, 호분, 지금 군청 이렇게 주 색깔을 잡았고요. 그 외에 이제 사이드 색깔을 연지라든지 등황이라든지 이런 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칠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은 약간의 발임으로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발임을 해두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을 몸통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렇게. 여기 등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칠해가지고. 그래서 배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아랫부분에 배의 그 통통한 부분은 나중에 호분을 조금 칠해서 진하게 나타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요정도까지 칠하고 3분의 2 정도 칠하고 그 다음에 꼬리와 몸통을 자연스럽게 해서 발음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새는 눈이 좀 생명이니까 눈을 동그랗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부리는 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호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산호색보다는 약간 대자가 낫겠네요. 자, 대자색, 대자의 색깔로 부리는 이렇게 긴 끝부분만 이렇게 채색을 해서 끝까지 다 칠하지 마시고 끝부분만 해서 길게 끌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붓에 이제 물감이 묻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끝만 살짝 더 해주면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고 발음을 한 번 더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의 밑에 베이스 색깔을 깔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연밥을 칠해 보겠습니다. 연밥도 지금 이 호분이랑 여기에 있는 이 황이랑 이렇게 섞어서 연두를 황초를 좀 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여기 세부적인 이 부분을 다 칠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전체를 일단 다 칠합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칠하고 이 밑쪽은 요거보다 조금 더 짙게 해서 연지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조금 한 톤으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칠하지 말고 약간 3분의 2 정도 칠하고 아래쪽으로 발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줄기랑 연결을 시켜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연밥의 줄기인데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칠해 놓고 마른 뒤에 나중에 여기 세부적인 부분을 채색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꽃과 잎 부분에 초벌 채색을 다 했는데요. 자, 이제 다음은 지금 이 잎부분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채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임을 좀 해볼 건데요. 두 번째도 똑같이 황초와 군청이나 수감을 조금 섞어서 색을 조금 짙은 녹색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첫 번째 했던 색깔을 조금 더 똑같이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채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번져 나가는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게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이 가운데 색깔까지도 끌고 나가는 게 좀 편해요. 여기 밖에서 이 색을 끌고 끝까지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이 경계에서. 그래서 안쪽에 있는 색깔까지도 같이 끌고 나오셔야 좀 칠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 색을 길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끌고 수분을 발인붓을 그래도
책이 안 끌고 가더라도 수분이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물 멈춤이 끊겨버리면 가운데 얼룩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는 다시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짧게 이렇게 퍼뜨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작은 잎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연밥에 밑색을 깔아놓은 데에서 두 번째 채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색에서는 이 연시약과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아래 하단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윗부분에 이 부분을 색을 좀 다르게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발인붓으로 가볍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연 씨앗은 호분이랑 약간 황을 좀 섞어서 밝은 연두로 만들어요. 호분을 좀 많이 섞는 게 좋겠죠. 밑에 지금 베이스 색깔이 녹색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호분을 많이 섞어서 밑에 베이스 색깔을 좀 이겨낼 수 있게 조금 호분을 많이 섞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칠해주고, 이제 그 다음은 이번에는 새의 그 배 부분을 호분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호분은 지금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색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진하게 했어요. 여러 번 깔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발인붓으로 가볍게 발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이 물고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물고기 부분을 이제 칠해 볼 건데, 물고기는 베이스 색깔을 다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붓으로 먹물을 조금 섞어서, 수감을 조금 섞은 뒤 약간 푸른 검은색을 내서, 조금 진하네요.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눈은 아무래도 좀더 진하고 선명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선을 이제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선을 그렸던 이 똑같은 색깔의 물을 조금 타서 물고기의 위쪽을 한번더 발음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등 쪽을 이렇게 한번더 했어요. 어린 이 물고기 등도 똑같이 연하게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도 지느러미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색깔을. 이렇게 해서 먹물을 쓸 때는 물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물은 너무 진하기 때문에 물을 잘 섞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물고기의 채색은 다 끝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지느러미 부분에, 지금 조금 덜 말라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새 부분에, 꼬리 부분에 약간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조금 발음을 해놓고 발음을 조금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는 다된것 같고요. 여기 연밥에 밑부분과 윗부분을 약간 선으로 조금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잎에 이 인맥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연맥의 인맥은 지금 연밥에 했던 아래 하단에 했던 이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그냥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렸는 선이 마음에 안들 경우는 약간 이렇게 바림 붓으로 바림을 조금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채색을 다 하고 이제 아웃라인을 그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하는데 테두리선을 칠 때는 기본 색깔보다 조금 더 물기를 적게 해주고 색깔 자체를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선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이 바른 붓으로 이렇게 좀 실수한 부분은 좀 닦아주거나 선을 좀더 가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렇게 바른 붓을 써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나는 약간 이제 마음에 들지 않게 이제 채색을 했거나 선을 쳤을 때 약간 고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좀 초보분들한테는 좀 쉽습니다. 이렇게 바림을 이용해서 좀 닦아내 주시거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치시게 되면 됩니다.